저는 어렸을 때 지적 허영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재밌는 걸 찾아내면 그걸 외워가지고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하고 뭐 이런 거 알아?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장난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허영심과 그 다음에 진정한 욕구, 그러니까 정말 지적인 걸 추구하는 어떤 그런 마음하고 그 다음에 그게 멋있어서 하는 거하고 그 경계선은 굉장히 불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간지럽긴 한데 주기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는 매일 1시간 정도 연습을 하는 게 목표인데 바빠가지고 그렇게 못할 때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연구에 비해서 음악이 제게 갖는 의미는 사실 연구하는 일은 과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일을 시작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을 얻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사이에 좌절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음악에 관련된 일들은 뭐든지 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음악 연습을 하면 그 자체가 즐거운 덩어리고 그 다음에 뭐 또 조금 바꿔서 다른 걸 해보면 시작부터 그거 다 재밌고 과학에 비해서 남들보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음악을 하는 그 시간 자체는 다 즐길 수 있다는 면에서 과학하고는 굉장히 다른 면에서 저한테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원맨 밴드는 어려운 게 없어요. 자기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원맨 밴드의 특징이라서 저는 음악을 하는 거는 100%, 100% 다 제가 좋은 것만 골라서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원맨 밴드라서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밴드가 예를 들면 10명, 구성원이 10명이다 그러면 그 10명이 공통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일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10명이 다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을 찾기도 어려운데 근데 혼자 하는 거는 나만 시간만 내면 언제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점이 별로 없고 장점만 있어요. 굳이 단점을 생각하자면 자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모든 걸 자기가 해야 되니까 이제 배울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럼 소리를 좀 좋은 걸 내고 싶으면 자기가 드럼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리코딩 한 걸 좀 질을 높이고 싶으면 좋은 기계를 사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N으로 나눌 수가 없이 자기가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굳이 단점을 찾자면 그런 게 단점이 되겠죠.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 정말 물리학 공부를 저는 하고 싶었었는데 대학 들어가기 전에 포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선택한 그 전공이 경제학이었는데 그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제학에서 그리는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마음에 대한 어떤 이런 이론들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그다음에 제가 느끼는 거하고 많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을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뇌에 대한 관심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굉장히 특별한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생명체의 여러 가지 종들을 들여다보면 뇌가 없더라도 마치 뇌를 가진 것처럼 굉장히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생명체들이 많이 있어요. 박테리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식물들도 그래요.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자기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잘 살아가고 그다음에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기관 중에 그나마 그런 일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뇌죠. 사실 뇌 하나만을 탁 잘라가지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생명체가 직면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그런 해결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뇌 기원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그런 시각을 갖게 되는 그런 방법 같아요. 정신이나 의식이나 그런 개념보다는 사실 지능이라는 개념을 더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지능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 입장에서 특별한 생명체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는지 아니면 해결에 실패했는지는 그 생명체가 계속 잘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보면은 바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정신이나 의식과 같은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죠. 행복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학자 입장으로서는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급적인 피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면 행복이라는 건 주관적인 것이라서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걸로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현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데 행복이라는 분야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괴로운 일을 하면서도 그걸 즐기는 사람이 어딘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행복에 대한 것보다 더 많은 어떤 그런 통찰을 주려면 앞으로도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굉장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